낯선 땅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을 위한 의료봉사. 내가 가진 것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매 순간이 행복하답니다. 잘 드시고 네. 건강해지세요. 네. 아무리 피곤해도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행복을 느끼면 그 피로는 일시에 사라지는 거예요. 파도처럼 촥 사라져요. 그 살맛나는 세상을 함께합니다. 방산구에 자리한 고려인 마을. 풍경이 이색적이죠? 고려인은 옛 소련 지역에 거주하던 우리 동포들로 이곳은 국내 최대 규모의 고려인 거주 지역입니다. 저녁 시간. 하루 일을 마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고려인들을 위해 무료로 의료 활동을 펼치는 진료소죠. 자원봉사자들은 매주 화요일만 되면 일에 쫓겨 끼니를 거르는 일도 다반사랍니다. 여기 여기서 아무것도 화요일날 저녁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한국말이 익숙하지 못한 고려인들에게 이 진료소는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합니다. 통역에 나선 자원봉사자들 덕에 의사소통에 큰 도움을 받기 때문이죠. 언어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통역하는 일을 하면서 도와주니까 이제 보람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의료진을 도와 통역에 나선 고려인 청소년들.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최선의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힘을 보탭니다. 저녁 7시, 본격적인 진료가 시작됩니다. 고려인 중에는 한방치료를 선호하는 이들도 많답니다. 잘 맞네요, 짐. 너무 잘 맞아요. 고려인들이 앓는 질병은 대부분 직업적 특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한번 침 맞은 분들은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맞는 편입니다. 꾸준하게. 특히 이분들이 이제 그 육체적인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근육, 관절, 흔히 말하는 운동기계 질환, 운동성 질환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고려인들 사이에 입소문이 자자한 곳이 이곳 진료소죠. 몽고에서? 아니, 한국어. 아는 사람이야 여기 있고 있어. 그러면 여기 많이 좋아했어요. 고려인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 중에는 경제적인 문제도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일반 병원의 경우 치료비를 감당하기에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의료 보험이 지금 적용 되나요? 되시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 병원에서 이런 통증 치료하면 비용이 좀 비싸요. 거의 한 10만 원 나와요. 치료를 해주는데. 그래서 가기가 좀 꺼려져요. 병원. 그러니 이들에겐 고향의 품만큼 넉넉한 곳이 이 무료 진료소랍니다. 어때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예. 고향에 갔다가 말린 과일이나 술도 또 선물해주고 그러세요. 그 생각하니까 예전에 시골에 저희 부모님들도 고구마나 방 갖다주고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좀 저하고 정서가 공유될 면이 있어요. 고려인들의 치료는 비단 이곳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할 경우 의료진들이 소속된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죠. 한국에 온 고려인들이 가장 살고 싶은 도시로 광주를 손꼽는 이유입니다.
페이지 한 데는 광주가 지금 유일하기 때문에 그러면 고래인 분들이 돈 벌어서 가는 게 아니라 돈을 벌면은 이제 가족분들도 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광주가 어떻게 살기 좋은 동네죠. 광주 분들이 봉사해 주고 품어 주시니까 이분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고달픈 고려인들의 삶. 자원봉사자들은 기꺼이 따스한 곁을 내주며 위로의 손길을 전합니다. 두알씩 하루 세 번. 아, 예전에 받을 수도께 드리라서 이제. 언제요? 아침, 점심, 저녁. 몸이 약해지면서 잔뜩 움츠러들었던 마음에도 한 줄기 밝은 햇살이 들 것만 같습니다. 4일에서 5일. 잘 드시고 건강해지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랑 갖고 가시면. 네. 감사합니다. 네.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 하지만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한 이곳 진료소에는 늘 행복이 가득할 겁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 소외 안 받게 하고 정신적으로나 그 의료적 좀 약간의 도움이라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행복감이 오면 피로는 사라진다. 네. 아무리 피곤해도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행복을 느끼면 그 피로는 일시에 사라지는 거예요. 네. 파도처럼 촥 사라져. 외롭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소외된 이들에게 건강한 내일을 안겨주는 사람들.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곁에 이들처럼 아름다운 동행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